6월 23일 토요경마 11경주 오늘 신병훈이 선정한 후반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400으로 펼쳐지는 국내산 2군에 12마리가 출주를 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제가 국내산 2군 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고요. 볼드 윈즈를 놓고 시원하게 한 방으로 들이댔습니다만 당일날 기승교체가 일어나면서 아쉽게 반마신 차로 1, 3차게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자, 그 아쉬움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 토요경마에서 제가 승부처로 선정을 했고요. 또다시 또 2군 무대가 걸렸습니다. 저랑 오래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병훈이 항상 2군에서 승부를 많이 하고 2군에서 때리는 이유, 그만큼의 능력이 검증이 됐고 1군에 올라가기 위해서 마지막 타이밍을 보고 있는 마필들이 승부를 하는 승부처고요. 그런 만큼 또 새벽 조규의 변화가 가장 승부의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11경주는요 후공마권은 있습니다. 후공마권은 있는데 후공마권이 들어오면 결과론적으로 큰 돈은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만들 수 있고 승부할 수 있는 11경주는 딱 한 방입니다. 당연히 마권도 깔끔합니다. 지난주도 제가 딱 한 방 때리고 한 방 바쳤습니다. 요 경주도 딱 한 방 때리고 한 방 바치는데요. 당일 기승교체만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복승식은 당연한 거고요. 쌍승치까지 확실하게 먹을 수 있다. 1군에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무대고 마지막 결정타가 펼쳐지기 때문에 자, 제가 승부처를 앞선해서 4경주, 5경주를 어떤 배당을 맞춰드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기대하셨던 11경주 또 지난주에 1, 3차기 아쉬웠던 분들 신병훈이 선정한 마번 현장에서 안 바뀝니다. 본예상 그대로 한 방에 힘을 실어서 시원하게 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